말을 알 수 없이 군인들이 기차를 멈춰 세우더니 믿고 있던 이곳마저 이들을 내쳐버리고 말았고 이들은 이제 목적지마저 사라진 채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피난민들은 완벽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했던 이유와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그렇게 4월이 되자 일본군들은 낙약을 포함한 28개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이때까지 겨우 살아남은 몇몇 피난민들은 일본군을 도우며 겨우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준 건 정작 정부가 아닌 자신들의 땅을 침략한 일본군들이었죠. 지주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고 섬서를 떠나갑니다. 죽더라도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서 죽고 싶어 했죠. 이때 부모를 잃은 소녀를 발견한 그는 홍수와 연이은 전쟁 그리고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시작된 허난 대기근.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극 중에서도 등장했던 시어도 화이트가 취재했던 내용을 통해 타임즈의 기사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이때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약 300만 명. 실제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알려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지역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전쟁을 이유로 가뜩이나 없는 식량을 뺏어가는 만행까지 벌였고 뒤늦게 지연이 이뤄졌어도 피난민들을 위한 식량 대다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패한 지방정부 관리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죠. 이렇듯 처음 기근의 이유는 자연재해와 전쟁일지 몰라도 300만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강력한 언론 통제를 감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기록에서도 허난 대기근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은 국민당이 물러났음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중국의 근현대사. 자신들의 흑역사를 애써 외면한 대가가 지금 현재도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절대로 중국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역사를 다룬 이야기 1942였습니다.